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도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미혹 후에 하와가 선악이 달린 나무를 보자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지도 말아야지, 보지도 말아야지, 내가 죽을까 한다라는 마음이었지만 미혹 이후에 보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혹에 넘어져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하와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뱀 같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 정말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그들을 유혹하는 이들을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도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의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신들은 사도들이 준 추천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짓 사도입니까? 복음을 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것이죠.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맨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3절 말씀에 담겨져 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 죄에 빠져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단에 빠져 살다가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이 한 고백이에요. 자신은 그게 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악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단에 빠진 이들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행위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증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바울은요, 자신이 어리석게 되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도 그 어리석은 고백을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 어떤 것일까요?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엄과 강도의 위엄과 동족의 위엄과 이방인의 위엄과 신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에 위엄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이면 왜 바보같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냐, 우리처럼 은혜 가운데 평안해야지 라고 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기 자랑을 멈추고 진짜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길게 자신의 고난을 열거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들을 열거한 것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잘 견뎌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 자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31절이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쫓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광주리를 타고 그 성에서 내려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추천장을 들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갔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초라하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리에 타고 몰래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자랑거리입니까? 창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약함이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내가 지금껏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고 믿어지면 나의 고난과 약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자랑이 됩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전했는데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껏 진리를 위해 순종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천사로 가장한 이들의 마지막은요, 그 행위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도 우리는 세상 미혹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미혹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미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 미혹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미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의지를 통하여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 처절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들이 참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그 다른 복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 이외의 것을 더하고 싶은 유혹들이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 그대로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대로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생각, 내 변명들을 집어넣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변명을 말씀 속에 집어넣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미혹을 하나님 복음 그대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특별히 한국교회 이단에 빠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믿음만이 아닌 하나님, 다
담대하게 대적할 믿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에 빠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이들이 더욱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참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이단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단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돌아온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단에서 돌아온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단이었던 것을 속여야 하는 아픈 현실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이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마음껏 열려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더 한국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단에 빠졌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단을 피할 수 있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투하는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침투할 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예배가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약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나의 약함과 고난이 주님만 높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약함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도로